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주님 앞에 인터넷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 유초소 친구들을 모두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해 볼게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유초소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전도사님은 유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김아름 전도사님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들을 준비 되었나요?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아 잠깐만요.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린다고 해서 성경책도 안 펴고 누워가지고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 혹시 없겠지요? 자 우리 같이 성경책 찾아서 누가복음 7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누가복음 7장 10절 말씀 아멘! 좋아요. 자 우리 말씀 제목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백부장의 믿음. 자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고 기도하러 나올 때 어? 우리 친구 마음속에 이게 있나? 우리 친구 마음속에 오늘 빼먹고 온 거 아닐까? 이렇게 찾아서 보시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거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그냥 나와서 예배하고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드리는 걸 진짜 진짜 기뻐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지금 이 시간에도 찾고 있으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는요 하나님께서 와 이 사람 믿음은 진짜 크다. 내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봐도 이렇게 믿음이 큰 사람을 보지 못하였구나 하고 크게 칭찬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그 사람은 로마의 군대를 100명이나 거느리고 있었던 로마의 한 백부장이었어요. 이 백부장은 이스라엘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백부장의 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한 명의 종이 시름시름 병으로 앓다가 거의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이 백부장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종이 죽었을 때, 에이, 더 이상 일을 못하니까, 에이, 가버려! 이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종이, 내가 아끼는 종이, 이렇게 병들어, 이제 거의 죽게 되다니, 어떻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고 간구하다가, 예수님이라는 분의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맞아! 내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은 못 고치시는 병이 없고 모든 귀신도 쫓아내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들었어. 그런 분이라면 혹시 나의 종도 고쳐주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부탁했어요. 이 백부장의 부탁을 받은 이스라엘 장로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 예수님, 그 백부장은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 회당도 지어주었어요. 지금 가서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세요. 예수님도 장로들의 말을 듣고 함께 백부장의 집으로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백부장의 집으로 더벅더벅 가고 있었는데 백부장의 집 문 앞에 딱 가보니까는요, 백부장의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저희 친구 백부장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좀 전해달래요. 백부장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예수님, 저는요, 더 이상 수고하지 마세요. 저는 예수님이 누추한 저희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직접 주님께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그곳에서 말씀만 하셔서 제 종을 낫게 해주세요.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헐디용 깜짝 놀라셨어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깜짝 놀라셨을까요? 이 백부장의 고백 속에는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말을 쉽게 말을 해보면요,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롭게 저희 집에 오셔서 종한테 안수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요, 그곳에서 말씀만 하시면 제 종이 나을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기 때문이에요.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요, 너무너무 크게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이렇게 칭찬을 하시고 바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백부장의 친구들과 장로들이 어? 예수님 진짜로 안 들어가시네? 아, 그럼 그 종은 어떻게 된 거지? 하고서는요, 종과 제자들이 백부장의 집에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더니 그 종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맞아요. 그 백부장의 믿음대로 종이 이미 나와서 일어나 있었어요. 이것을 본 많은 사람들은 깜짝 놀라게 되었지요. 우리 친구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했으면 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요, 뭐냐면요, 자,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혹은 기도하면서 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는 주실까? 아니야. 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기는 한 거야. 나 내 눈으로 본 적 없는데. 이런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결코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예배를 받아주세요. 자,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행동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다른 어떤 거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내 확신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행동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속에서 나왔었던 백부장처럼 언제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고 행동하는 믿음의 어린이들에게는 진심으로 축복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처럼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 가지고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주세요. 하나님 또한 이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어지고 우리 친구들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드릴 수 있는 날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